네, 안녕하세요. 저는 품모스 김용 기자입니다. 오늘 하나생명을 꺾고 3연승을 기록한 TRX 정글러 표식 선수와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들에게 하고 안녕하세요. 3연승 소감부터. 네. 안녕하세요. 3연승 소감은 그냥 역시 우리 팀한테 버스 받아가지고 저는 네. 너무 팀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했던 게 네. 표식이 무슨 뜻이에요? 표식이 이제 킨드레드 제 아마추어 때 킨드레드로 유명했는데 그 킨드레드에 맞는 닉네임 쓰다가 다음 표식은 너야를 선택했고 그래서 그냥 이제 줄여서 다표너 뭐 표식이 이렇게 해서 표식이 된것 같습니다. 닉네임이. 이제 3연승을 했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강성이 있다고는 했는데 이제 3연승을 거둘 거라고 이제 생각은 못 했었거든요. 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솔직히 저도 LCK 첫 데뷔고 이렇게까지 올 줄은 몰랐어요. 그 커뮤니티를 보니까 네. 그 본인이 이제 LCK에서 뛰고 싶다는 열망이 담긴 그 방송을 내가 좀 보긴 했는데 이제 LCK 무대에서 뛰고 있잖아요. 네. 좀 기분, 그때 기분하고 지금 기분은 좀 뭐가 다를까요? 솔직히 너무 일단 믿기지가 않는 게 그냥 평소처럼 인터넷 방송하고 있었는데 저희 김대호 감독님이 저 쓰신다고 해가지고 좀 당황했어요. 많이 어려울 줄 알았는데 이 자리까지 올라오기. 근데 그냥 빠른 승진한 것 같아요. 본인에게 시맥 감독님이다? 구원자? 아, 구원자. 네. 그 영어를 할줄 알아요? 우리 영어. 그냥 해봅시다. 해외 팬들이 네. 인기가 되게 많아졌대요. 아, 네. 이 영상을 보는 해외 팬들이 있을 거니까 영어로. Hello. My name is 표식. <응. I'm TRX 정글러. 웃음> 우리 해봅시다. Thank you. Thank you for Thank you for cheer. cheer. My play. Thank you for cheer my play. No, next. See you next game. See you. Okay. See you next game. 그 네. 첫 경기에서 이제 본인이 이제 무관중 경기를 해가지고 그나마 이제 그좀 긴장감이 덜한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무관중으로 하고 있는 게좀 본인 플레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을까요? 초반에는 오히려 무관중이어서 이제 좀 긴장을 덜했지만 이제는 무관중이 풀려도 긴장을 많이는 안할것 같아요. 첫 데뷔전 때만큼은. 그럼 DRX가 이제 3연승한 뭐 원동력 뭐가 있을까요? 저희 팀다 너무 잘하고 그냥 감독님도 잘 저희들의 실수 잘 캐치해주고 그런 것들 연습이 많이 도움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했을 때 본인의 정글러 위치는 어디쯤이라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제가 판 만드는 거는 저는 제가 제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 본인의 장점은? 근데 이제 판이 짜여진 데에서는 제가 제일 잘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혹시 본인의 정글러로서 롤모델이 누가 있을까요? 저 딱히 막 롤모델로 삼고 그런 게 없었어가지고 제가 다른 사람의 롤모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러면 감독님이 표식 선수한테 항상 주문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최근 들어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기본을 그냥 가장 중요시했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제가 다잘 알아서 한다고 판단한 것 지금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 게 같아요. 네. DRX 숙소 내에서 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뭐 데프트 선수가 캐리어 선수의 비행기를 태워주기도 했던 거고. 그 본인 봤을 때좀그 숙소 내 분위기는 어떤 것 그냥 뭐 그게 일상인 것 같아요. 같아요? 우스갯소리로 네.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됐던 게 데프트 선수 잠못 잔다는 거, 네. 옷 벗고 춤췄다는 거. 근데 이제 케리아 선수는 우리 인터뷰에서 자기가 먼저 철이 먼저 들었다. 나머지 선수들은 철이 없어서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좀 해명을 하자면.
그냥 이미지 관리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키리아 선수가? 네. 지금 딱 이제 데프트 선수하고 경기를 같은 팀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것 같아요? 그냥 역시 6년차, 7년차인가? 아무튼 베테랑은 베테랑이다. 많은 걸 좀 배운 것 같아요. LCK 시작하기 전에. 다음 예상대가 아프리카 프릭스고. 네. 그 캐스퍼컵 울산에서 패했잖아요. 네. 어떻게 준비를 할 건데? 요즘에 같은 스피디 선수 워낙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냥 평소 하던 대로 준비할 것 같아요, 아마도. 어떤 부분을 더 중점을 둔다던가 그런 거고. 네. 기본에 충실. 그러면 본인 2020 시즌 스프링 시즌 목표는 뭐예요? 저는 팀 목표하고 이제 개인적인 목표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로얄로 더 꿈꾸고 있어요. 그러면 아직 경기 많이 나오지만 어떤 선수하고 좀 만나고 싶어요? 탑 팀의 선수요? 저 쇼메이커 선수. 미드인데? 아 제가 좋아하는 선수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 뭐 상관없어요. 제가 아마추어 때 쇼메이커 선수가 두고 자주 해줘가지고 좀 예, 제가 생각하기에 쇼메이커 선수 되게 좋은 이미지예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게요. 이제 처음이지만 처음 지금 3연승하고 잘 된다고 오만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게임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